오늘은 산속의 산삼나무라 칭하고 소변질환과 간에 탁월한 노각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각나무는 500m 내외산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고 동백나무과로 전국에 분포해 있습니다. 주로 따뜻한 지역이 유리해 중남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고 수피가 배롱나무하고 비슷하지만 노각은 일자로 반듯하게 쭉 뻗어서 성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멀리서도 밝은 황갈색이나 붉은색 빛을 띠고 있어 한눈에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성미는 쓰면서 약간 맵고 서늘한 편이며 폐화관 방광 및 신장에 들어갑니다. 먼저 양리 실험에서 노각나무 추출 성분은 인체 조직 재생 효과와 염증 및 상처 치유, 수술 부위의 회복 허혈성 심장 질환, 신장 및 피부 재생 작용 등의 고른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다른 식물종에 비해 활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암세포 성장과 증식을 높은 강도로 억제성을 보였으며 백혈구수 감소와 면역력 저하 등을 회복시켜주는 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노각나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노화된 간세포를 재생 및 회복시키는 작용이 매우 탁월해 간염과 황달간암의 간질환에 많이 적용됩니다. 치료 사례로 한 중년 남성분이 수십 평생 동안 불규칙적인 생활로 몸 관리가 엉망진창이 되고 온몸 안에 술독에 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검사를 통해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간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간경화와 황달까지 겹쳐가니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느낌으로 겁을 잔뜩 먹고는 그 이후부터 간에 좋은 약초를 하나씩 찾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별다른 진정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각나무가 간에 좋다는 말을 듣고는 산에 올라 노각나무 뿌리를 굴취해서 꾸준히 약재로 다려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 다시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간 수치가 향상이 되고 간이 매우 깨끗해지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치료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각나무가 특별히 간에 좋은 이유는 사포닌과 식물성 스테롤, 플라보노이드 등의 인체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하다 보니 간을 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에는 노각나무의 뿌리를 꾸준히 다려 먹으면 염증과 독소를 제거해서 간을 깨끗이 치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노각나무는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전립선은 노화의 시작을 예고하는 증상으로 40에서 60대부터 남성들의 성기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남성들 70% 정도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며 전립선이 비대해져 방광 하부에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가로막아 요도폐색을 일으켜 소변의 흐름이 감소된 상태를 정의합니다. 현재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와 야간 빈뇨, 강하고 갑작스런 요의를 느끼면서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절박뇨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소변을 볼 때 뜸을 들여야 소변이 나오는 지연뇨 현상과 단절뇨, 배뇨 시 힘을 주어야 하는 현상 등의 방광의 배출 장애를 나타내는 증상을 통칭한 하부 요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노각나무는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소변 질환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도 글로겨 급성의 신부전 또는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요독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하며 여성들의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개선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에서는 노각나무를 식수처럼 다려 마시고는 화장실 장애로 인해 장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례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노각은 순수 천연 자연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매우 적으며 그 밖에 손발마비와 관절염에도 효과가 알려져 천연 진통제로 활용해 쓰기도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이 먹게 되면 몸에 침입한 악성 세균들을 공격해서 번식을 억제하거나 사멸시켜 세균 감염 증상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나 겨울철 독감과 기침, 천식기관지염에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잔병 치레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노각나무는 나무가지나 뿌리를 수시로 채취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볕에 일주일가량 말리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짧게 썰어서 2-40g의 대추와 감추를 넣고 끓이시면 노각나무의 쓴맛과 강한 방황 성분을 급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불로 달이다가 물이 끓게 되면 3-40분 정도 팔팔 끓이면 되고 식전에 하루 3번씩 마시면 되고 위장병과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노각나무는 특별한 유독성 물질이 밝혀지지 않아 지금까지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온기가 허한 분과 냉증이 있으신 분은 간혹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체질에 맞게 적당량씩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